오늘의 강의 주제는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치료에 대한 제 생각 내지는 제 관점, 제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관점의 중요성인데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게 됩니다. 특히나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런 한 질병이 발병을 했는 경우에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장 지금 입원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의 생활에서도 아침에 지금 늦게까지 자고 안 일어나는 애를 깨워야지 되느냐, 아니면 저대로 푹 자게 내버려둬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예를 들자면 또 약을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약을 도통 안 먹으려고 할때 어떻게 해서 저이 약을 도대체 먹일 수 있을까? 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병원 치료로만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있다던데 그런 데를 또 데려가 봐야 되는 건지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병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있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휴학을 시켜야 될지, 또는 학교에 지금 자기 전공하고 있는 전공이 마음에 안 맞아 하고 있는데 이 전공을 그냥 그대로 시켜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다른 전공으로 바꿔야 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그냥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 살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진로 상담을 해줘야 될지,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들도 있고요. 기타의 뭐 소소한 문제들이 많죠. 가족들이 경우에 어려워하고 쩔쩔매는 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말 한마디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뭐 등등 이런 이제 어려운 일 상황들이 많이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가르쳐 드리려 하면 사실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나의 나름대로 병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내지는 내가 내 나름대로 지금의 내 애를 바라보는 관점, 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하게 제대로 확립되어 있으면 매 순간에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관점이라든지 그 자기 자신의 핵심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크게 볼때 우리가 병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병이 있지만 단순히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니까 이 인생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매 순간에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자, 지금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단순히 증상이 가라앉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아가서 취직도 하고 또 대인관계도 활발히 하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잠재력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강점 같은 것을 발견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뭔가 실현해 가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냐? 또는 예를 들자면 설사 병 치료가 좀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병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그병 치료만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병 치료가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보다 더 즐겁게 해나가는 데에 초점을 둘 것이냐, 이런 것들의 선택의 문제가 있죠. 결국은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병 자체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경우와 병이 있지만 병을 앓고 있는, 병을 겪고 있는 사람의 초점을 두는 경우, 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초점을 두는 경우, 이때에는 서로 간에 판단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점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나 또는 그 당사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 가장 처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미 막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을 겪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인생이 끝나버리신 분들도 있고 또 그 고통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신 분들도 있고 이제 한데 그러니까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들은 누구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이 병을 잘 겪어낸 분들 그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했길래 잘 그것을 겪어낼 수 있었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암이라고 하는 비유가 조금 절망적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이 암에 걸렸다라고 할 때 단순히 암에 대한 지식만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암을 겪고 잘 극복해낸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그 이야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꿨다,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이제 기울여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들이 쓴 회복수기 내지는 뭐 그들이 쓴 그들의 경험담 이런 거에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겪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하나는 이 문제가 질병으로 시작하지만 질병 자체로 끝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영향을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질병으로 시작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증상이 생기면서 시작되더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현병 같은 경우에 환청이 생겼다, 망상이 생겼다, 또는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을 보이더라, 또는 음성 증상이 생기더라 뭐 이런 것이고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심한 조증 또는 심한 우울증이 생겨서 애가 난리를 치더라. 본인이 뭐 정말 충동 조절이 안 돼서 갈피를 못 잡더라.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 자체로 시작이 된다. 시작은 분명히 병 자체로 시작이 된다. 하는데 이 병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다뤄 나가고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 병이 병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증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처를 잘 못하다가 보면은 사회적 붕괴가 시작이 돼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그렇게 집에 틀어박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의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가족 관계가 깨져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친구들이 다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밖에 만날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사회생활에서의 일과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와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깨져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사회적 붕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개인이 결국은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예전에 가졌던 어떤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무너지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낙담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잘 극복하고 일어선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 내지는 그들이 다시 일어선 그 경험담에 대한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질병으로부터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방에만 틀어박혀서 한동안에 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방에만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지내고 이렇게 완전히 폐인처럼 이렇게 인생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더 이상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울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담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던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일인가가 계기가 되어서 또는 무엇인가가 계기가 되어서 아무튼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본인이 의욕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가족들이 그것을 옆에 도와주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잘 일어서서 오히려 발병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아가는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 중에는 무너진 삶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무너진 채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또는 우울증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그들이 무너진 삶을 사는 걸로 끝날 거냐,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정도의 삶을 사는 선에서 그칠 거냐, 아니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자기 자신의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단지 병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조현병이라도 결국은 완전히 무너진 채로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일어서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런 차이를 일으키는 게 도대체 뭐가 이런 차이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이 이제 회복 수기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에 걸렸을 때 공부해야 될 내용이 단순히 어떤 DSM-5, 그러니까 정신과 진단 및 통계 편람과 같은 진단을 내리는 책이라든지 또는 증상에 관한 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사들이 쓴 책이라든지 또는 의사가 아닌 다른 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등 다른 전문가들이 쓴 책이라든지 이런 책만 읽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들의 회복 수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또 그런 자신의 병을 잘 극복하고 일어선 당사자들의 강연이라든지 또 그런 가족들의 그 자기 자녀를 잘 돌봐서 일으켜 세운 가족들의 그런 강연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자신부터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했고 또 설사 국내에 그런 종류의 자료나 책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에서 나온 영어로 된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읽고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쭉 공부하면서 제 관점을 정립해 오고, 그리고 제 어떤 노하우를 가족이나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제 노하우를 이제 계속 개발해 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가진 생각들을 정리한 게 뭐냐면은 이것이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는 악순환으로, 그리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는 악순환으로 지금 이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점에서 설명해 보자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집안으로 틀어박히고, 집안에서도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방 속으로 틀어박히고, 자기 방에서도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결국은 가상의 세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로, 게임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가상의 세계로 빠지게 되고, 가상의 세계에서도 못 견뎌내니까 결국은 상상의 세계,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완전 비현실적인 세계로까지 가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내 몸은 이 현실에 있지만, 그러니까 내 몸은 우리 집 안에 있고 내 방에 있지만 나의 정신 세계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본인 자신도 심한 절망감과 또 그런 우울감과 이런 것 속에서 완전히 낙담하고 자포자기한 채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보면 가족들에게는 폭력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가족들도 이런 환자를 돌보다가 결국은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에 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당사자 본인도 악순환 속에 빠져서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가족분들도 악순환 속에 같이 휘말려서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모든 것이 질병으로부터 시작된다, 병이 발병함으로써 시작된다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관찰하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모든 당사자,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이미 악순환은 발병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병 이전에 뭐몇 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던, 아니면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아니면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던 간에 이미 악순환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고 점점 인생에서의 어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좌절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친구들 관계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공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한다든지, 또는 원하는 어떤 직업 계통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든지, 아무튼 뭔가가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악순환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러저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난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고 두손두 발을 다 드는 순간이 발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꼬여서 계속 좌절 경험이 반복되는데, 나름대로 대처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대처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고 할 때에 어느 날인가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인가 망상이 시작되고, 또는 어느 날인가 횡설수설하게 되고, 또는 어느 날인가 조증 증상이 붕뜨게 되고, 등등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악순환은 이미 발병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병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악순환이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보는 관점처럼 이것이 악순환과 선순환의 문제더라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거냐? 어떻게 하면 악순환을 멈추고 이것이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제 하는 이야기가 악순환을 멈추는 한 가지 방법이 약물 치료예요. 약이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단지 약이 들어가면 증상을 치료한다. 환청이 없어진다, 망상이 없어진다, 뭐 와해 증상이 없어진다, 조증 증상이 가라앉는다. 단순히 증상이 없어지거나 가라앉는 그거를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 더 쉽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로 하자면 일단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들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이미 발병 전에 사회생활이나 밖에서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다들 어떤 종류의 불안감, 또 어떤 종류의 우울감, 어떤 종류의 분노, 아무튼 이 복잡한 이 괴로운 감정들이 많거든요. 이 괴로운 감정들이 약을 먹으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사람,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또는 억울했던 일들, 화나는 일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생각에 그 생각이 그렇게 많아지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칫하면 이게 피해의식으로 가고 망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의 양을 일단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감정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본인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동 조절도 그 전에까지는 막 화가 나면 화를 낸다든지 물건을 부순다든지 하던 게 충동 조절도 또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악순환이 점점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이 들어가면 일단 그런 방법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데 매우 필수적인 게 뭐냐면 부모들이 애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게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애를 부모들이 계속해서 나무라고 쥐어박으면 이건 더 악순환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지 말에 귀 기울여주고 힘든 거를 힘든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 악순환이 결국은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잘 감싸 안아주는 것, 부모들이 당사자를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게 브레이크를 잡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될 몫도 분명히 있죠. 어찌되었건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이 악순환의 브레이크가 잡혀야지 되는데 이것을 결국은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브레이크가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악순환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악순환을 멈출 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선순환을 다시 시작할 것이냐 즉 내 마음에 어떻게 좋은 감정이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냐 좋은 생각이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냐 하루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즐겁고 욕구 충족적이고 좀 더 보람 있는 방식의 생활 방식으로 이걸 바꿔낼 것이냐 자 바깥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고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악순환과 선순환의 문제라고 봤는데 이 악순환과 선순환이 단지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 때문에만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당사자에게 결함을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가 병이 났으니까 네가 이 병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나
자, 이왜 우리 당사자들이 자신의 병을 잘못 받아들이고 약도 잘안 먹으려 하고 등등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를 환자 취급을 하고 못난이 취급을 하게 되고 문제투성이로 취급을 하니까 당사자들이 그 대접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자부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네 문제를 고쳐야 된다. 네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면 더더욱 안 받아들이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난이라고 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치료 시스템도 보면은 좀 당사자들을 못난이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통 사람들을 상정을 해요. 보통 사람들을 놓고 이걸 정상이라 하고 당사자들은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비정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인데 네가 약을 잘 먹고 또 다른 노력을 해서 결국은 네가 보통 사람처럼 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치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부터도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떨떠름 하겠죠.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보통 사람보다도 뭔가 못하고 보통 사람 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보통 사람처럼 돼야 되는 게내 인생의 목표라면 내가 정말 인생을 힘내서 애를 써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저부터도 물음표를 붙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이 원하는 삶, 나 자신이 가치감을 느낄 수 있는 삶,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 나의 개성을 잘 발휘하고, 나의 강점을 잘 발휘해서, 정말 나라고 하고 어깨를 펴고 살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설사 우월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남들과 같지 않은 나만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고유한 색깔을 지닌 나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지. 보통 사람들, 나의 색깔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목표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왜 악순환이 일어나느냐, 이걸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릴 거냐 하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각각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나의 개성과 특성, 내지는 나의 성격,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주변 환경과 잘 맞을 때에는 우리가 저절로 선순환이 일어나요. 즉 뭐냐면 내가 엄청나게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강박적인 뭔가 하나, 글을 읽을 때에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요하게 그거를 고쳐야지 된다. 이런 엄청나게 강박적인 이런 성격, 엄청나게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주변 환경과 잘 만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성격을 가졌는데 내가 마침 가진 나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그 특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라고 할 때는 나의 이 꼼꼼하고 강박적이고 정말 남들이 질릴 정도로 집요한 나의 성격이 그 직업에서는 대단히 나를 인정받게 만드는 그런 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대충대충 빨리빨리 일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은 나의 이 성격 특성과 직업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윗사람한테 쥐어박힐 거고 주변 동료들한테 비웃음을 당할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어떤 개성과 특성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과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 악순환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지닌 당사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특성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눈치가 한편으로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눈치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눈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거에 엄청나게 민감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진실성의 욕구가 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지금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에 대단히 민감해요. 이것이 잘못 발휘되면 피해 의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성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화목의 욕구가 있어요. 다 같이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말안 하고 서로 간에 화내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잘 비교적 잘 견뎌내는데, 이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을 지닌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인간관계가 불편한 상황에서는, 특히 자기를 누군가가 싫어하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견뎌내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이외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특성들이 있어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지닌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정말로 착했다, 정말로 말썽 하나 안 부렸다, 입댈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거 형제들한테 다 양보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등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왜 형제들한테 양보하고 등등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화목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것인데, 이 친구들이 가진 또 다른 특성이, 착하다 하지만 착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도 내 억울한 거를 내가 표현을 안 한다, 내가 억울해도 그냥 참고 지나가지 이거 가지고 대들거나 하지 않는다, 순종적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성격 특성이 주변 환경하고 잘 맞으면, 내가 내 주장을 안 하고, 내가 항의를 안 하고, 내가 내 표현을 안 해도,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아, 저좀 보니까 공평하지 않네 하고 알아서 나한테 내 몫을 챙겨주고, 내가 주장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아, 이런 게좀 불편하겠네 하고 알아서 배려해주고, 이런 환경 같으면 이 착한 성품, 내지는 순종적이고 비주장적인 성품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아, 저 친구는 그래도 어떻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 각자가 알아서 지껏 챙겨야 먹는 상황에서 누가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 즉 달리 말하면 경쟁적인, 경쟁이 치열한 그런 환경일수록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자기 거를 못 찾아먹게 되고, 결국은 뒤에 밀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생활이 결국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남들에게 선의로 그냥 잘해주려고 양보하고 했었는데 결국 그랬더니 나만 손해더라, 이런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당사자들의 어떤 특성과, 그리고 우리 이 환경과가 서로 잘 맞으면 선순환이 돌아가는데, 이것이 서로 잘안 맞게 되면 그때부터 악순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이 당사자들을 치료하려고 할때 니만 바뀌어라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변 환경이, 그들에게 적합한 환경이 어떠냐,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를 알아서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당사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비유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급수 어종과 3급수 어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당사자들이 1급수 어종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3급수 어종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의 사회에서 잘 나가는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은 3급수 어종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우리 사회가 1급수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따지면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3급수인 사회다. 즉 혼탁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 1급수 어종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비주장적이고 이런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여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이 사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견디고 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당사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족들이 유념해야 될 게 사회는 3급수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1급수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가정 속에서나마 그 가족들 안에서 그 집 안에서는 당사자가 살았다 싶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을 우리 가정을 1급수 가정으로 만들어줘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가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가정을 지금보다도 더 화목한 가정, 더 진실한 가정, 서로가 서로를 더 위해주는 가정을 만들 때 그 속에서 우리 당사자들은 살아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속에 사회가 온통 혼탁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이런 사회인데 당사자가 그래도 집 밖에 갈 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회 속에 그들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곳. 그들이 1급수 오종이라면 3급수 물 속에 1급수 웅덩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오아시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그들이 소속될 수 있는 소속 집단,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환경의 일터,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의 어떤 학교면 학교,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 당사자들이 열심히 다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당사자에게 네 문제니까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약 먹고 네가 스스로 노력하고 네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멈춰지고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경이 긍정적인 환경, 양의 환경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환경이 부정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내면이 부정적인 그런 내면이라는 게 있고 환경이 음이고 본인의 내면이 음인데 이것이 환경이 양이고 본인의 내면이 양인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 이 환경을 양으로 바꿔줘야 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단지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있는 것이고 국가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본인의 내면이 지금 계속 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양으로 돌리는 일. 즉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만 돌아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감정이 돌아가도록 바꾸는 그리고 부정적인 생활습관을 긍정적인 생활습관으로 바꾸는 이 본인 자신을 음에서 양으로 바꾸는 이 노력은 우리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질병의 문제를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로 결국은 비참한 생을 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이런 그 스토리들을 저는 결국 선순환의 문제,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 악순환과 선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발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칫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발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증상이 생긴 것, 그러니까 증상이 생겼으니까 약을 먹어야 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발병의 의미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내지는 심오하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뭐냐면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병이 발병하게 되면 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붕괴와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그래 결국은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삶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발병 이전의 삶과 발병 이후의 삶은 당사자에게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자녀가 발병하기 이전의 삶과 자녀가 발병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사자들이나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인생을 바꿔버린 일대 사건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발병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인생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상당수의 가족이나 당사자는 발병했는데 발병하고 나서 한동안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면 이전처럼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요. 발병 이전과 같은 상황이 돼. 그래서 상당수 가족들은 애가 약을 잘 먹고 어떻게 해서 발병 이전에 그 애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애를 보살피고 있고 상당수의 당사자들도 자기가 발병한 이후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발병 이전에 공부 잘했던 자기, 발병 이전에 어땠던 자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동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뜻대로 되면, 물론 간혹 뜻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짧게 문제가 끝나는 사람들이 간혹은 있지만 대다수 우리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지닌 대다수의 우리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결코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열에 한둘, 나머지 열에 일곱, 여덟, 아홉 명은 이미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엎어진 물이고 깨어진 그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 이 말이 엄청 절망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지금 우리 애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부터 해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새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비유해서 뭐냐면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이 저는 그래서 인생의 리모델링을 설명하면서 집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살던 집이 어느 날인가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집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됐다. 또는 집에 한 군데가 무너졌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집 또는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진 이런 집에서 계속해서 살자면 괴롭고 힘든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여기에서 집에 금 갔다고 금 갔는데 땜빵하고 치울 거냐? 벽 허물어졌다고 벽 허물어졌는데 땜빵하고 치울 거냐? 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이 집은 또 계속해서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런 내지는 집이 무너진 이런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이야기가 이참에 확 털어낼 부분 털어내고 기초를 보강할 부분 보강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제가 아까 악순환과 선순환 이야기할 때 악순환은 이미 발병 이전부터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병이 발병하고 보니까 이미 그 전부터 악순환이 시작되었더라라고 하는 건 당사자 본인도 알고 우리 가족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삶,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미처 못 알아차린 거를 아하 이렇게 되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알아차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럼 뭐냐면 이전의 삶이 발병 이전의 삶이 우리 당사자에게 행복했느냐? 제가 볼 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발병 이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발병 이전에 자신의 삶이 행복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다는 건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공부면 공부 또는 직장일이면 직장일 사업이면 사업 결혼생활이면 결혼생활 가정생활은 가정생활 내가 하는 일도 뭐든지 간에 또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아무튼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만족스럽고 즐겁고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듯이 뭐가 퍽 박아가지고 갑자기 조현병이 발병했다. 이런 건 없어요.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병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삶이 본인에게 괴로웠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한데 어쩔 수 없어서 부모가 나에게 하는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또는 내가 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 나름대로 이 내한테 괴롭고 정말 즐겁지 않은 이 삶을 내가 버텨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게 되었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든 것. 이것이 발병이라는 거예요. 두 손 두 발을 다 들 때 그때 환청이 생기는 것이고 망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이고 심한 우울감이 오는 것이고 아니면 붕 떠서 조증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행복하게 살다가 증상이 갑자기 시작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는 거다. 아하,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었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 제가, 우리 애가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구나. 자기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서 나는 이대로 못 살겠어요. 나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라고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벌려버린 애한테 너는 약 잘 먹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게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약 잘 먹고 노력해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와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금의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일단 봐야 돼요. 옛날보다 훨씬 비참하고 초라하게 돼 있죠. 옛날에는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잘 나갔는데 지금은 뭐 공부도 안 되고 완전히 낙오된 친구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만 낙오된 것 같고 하루하루 생활에서 갈 데도 없고 눈 뜨면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뭐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의욕도 안 일어나고 뜻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현재의 한편으로는 초라하고 비참한 정말 낙오된 것 같은 이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도 지금의 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줘야 돼요. 이것이 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현재의 내 인생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것이 현재의 내 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내 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수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고 이제 앞길을 내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길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때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기준이나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때 여기에서 탐색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인생은 뭐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 거지? 나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건 뭐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저 애한테 중요한 건 뭐지? 저 애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지? 저 애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은 어떤 거지? 이거를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알아차리고 등등 부모도 그 아이의 진정한 욕구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길을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가잖아요. 우리 당사자들도 그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고 부모가 그에게 정말로 관심을 기울여주면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길을 찾아가요. 어떤 길을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겁고 정말 자신이 이게 나의 삶이라고 이게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나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이제 풀려가기 시작해요. 선순환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돌리려고 억지로 한다고 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게 제가 비유해서 지금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는 떠나보내야 돼요. 더 이상 과거의 미련을 갖고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의 내 살, 살아갈 삶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그 삶을 정말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설명했듯이 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에 대해서 결국은 악순환과 선순환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요소를 이미 이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유튜브에 올려뒀는데 그 네 가지 요소를 간단히 제목만 이야기하자면 하나가 가족의 정서적 지원, 또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또 하나가 선순환적이고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또 하나가 삶의 기반 및 삶의 의미, 이런 것입니다. 그래 이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이전의 유튜브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열흘 전에 동영상 사기 모집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려뒀거든요. 그 동영상에는 이제 그러니까 약물 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8회기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 동영상이 되어 있으니까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촛불 추천 272. 저는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의 번호를 붙여서 올리는데요. 촛불 추천 272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 8회기 교육 내용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 촛불 추천 272에도 있지만 또한 촛불 추천 210에도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